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버블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일산의 킨텍스라고 하는 박람회 전시장입니다. 자, 파충류 박람회가 열렸다고 해서 한번 저희 앵무새들 데리고 한번 저도 출동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번에도 사람들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네. 애기가 잘생겼네요. 어? 그, 안녕하세요. 네. 아, 누구신지 알아서. 아, 예? 누구신지 알아서.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 새 키우거든요. 아, 어떤 새 키우세요? 모란 앵무랑 검은 머리 카이 키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야,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 살살만 있어주세요. 네? 뭐 가만히 아닌데요? 네, 그렇게 막 얌전한 편은 아니에요. 촉감은 거의 강아지랑 비슷한. 네, 냄새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몸은 전체적으로 약간 꼬순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안 보이죠? 떼는데. 우와. 이렇게 만지시면 네. 여기에 미세한 가루 같은 게 묻거든요? 네. 이게 파우더예요. 네. 안 보여요? 저도 올려봤는데. 말도요? 네, 보세요. 말았네. 얘가 200까지 넘게 엄청 많아요. 이게 에버랜드에 검색하면 진짜 못 따라. 얘가 그러면 태구가 이거 목구가 뭐죠? 네, 지금 알비노 블루. 네, 지금 이렇게 태구를 체험해 주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와, 네, 진짜 이거 되게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 잘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쁘죠? 어떡해,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따뜻해. 어떻게 할까? 잠깐요. 아야, 먹는 건 줄 알고. 아야. 먹는 건 줄 알고. 아야. 어떡해. 뜨겁나? 어머. 안 뜨겁네?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는 것봐. 어, 잘 어울려. 어머. 아, 왜 자꾸 물어? 아, 뜨거울 거야? 아야.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수치마해. 채널명이 뭐예요? 채널명 비둘기 사촌이에요. 비둘기 사촌 구독과 좋아요. 구독할게요, 구독. 이래 누구니? 아, 그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린이. 손에 한번 올려봐야 만지면 물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네. 오케이. 안녕. 그치? 근데 약간 무거워. 무겁지? 안녕. 유튜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안녕. 비둘기 사촌 이거 하나 사촌. 비둘기 사촌이요? 동성에서 왔어요. 아, 진짜? 멀리서 왔네. 아, 동성에서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고마워요. 야, 손 그냥 빤 손. 아, 예. 손바닥 반드시 하시고, 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예. 이렇게 올라가. 우와! 귀엽다! 오늘 보여주고 싶다. 한번 유모차에 넣어봐도 될까요? 네. 완전 애기네. 애기 보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어머. 보여주면 됩니다. 좀 이러다 봐. 아무것도 몰라요. 잤는데. 일어나도. 아, 이거 건드려도 안 일어나네요. 미주 너도 와 그냥. 미주요? 네, 이름이 미주예요. 미주. 아, 애기 잘. 만져봐도 돼요, 애기? 오. 왔어. 얘는 세네갈이라는 종이에요. 세네갈. 누구 와? 저희 보이신다. 그렇게 안 돼? 안녕? 안 풀어준 게 아니지. 그거 걸로 갔지. 미롬 잘 먹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가 편해. 아, 너 귀여워. 아이고, 여기 썬코니오 박제가 있네? 와.
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기 관객이에요. 관객. 저는 그냥 유튜브 찍으러 온 관객입니다. 한번 앵무새를 그때는 처음엔 놓기만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미주도 같이 데리고 와서 한번 하루 종일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네, 지금 보여드리고 체험도 시켜드리는 계기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